Ho! Bam! Ba-da-bam-bam! Bam. Yeah! Ha! 뚝딱뚝딱 재밌는 요리 우와! 나 오늘 냠냠 맛있는 소리 빈쌤과 함께하는 요리는 즐거워 오늘은 우리 집 식탁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힌쌤, 응? 오늘은 뭘 만들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바로 짜잔. 짜잔. 자, 이렇게 길다란 빵을 바게트라고 하는데 이걸로 바로 멋진 탈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닌 거요? 그렇지. 힌트를 주자면. 네. 이 바게트처럼 길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지. 햄빵 기차요. 칙칙폭폭 정답. 좋아 재밌겠지. 자, 그럼 빨리 만들어볼까. 좋아.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소개해볼게요. 재료는 짜잔. 바로 바게트와 오이, 그리고 당근, 와, 그리고 스위트콘, 방울토마토, 마요네즈, 그리고 기차를 장식할 꼬치와 색종이 깃발을 준비해주세요. 좋아. 자, 그럼 이제 한번 멋지게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 자, 먼저 바게트 빵의 윗부분을 짜잔. 이 빵칼로 넓고 네모나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자, 힘쌤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왔죠. 네. 자, 이렇게 짜자잔. 자,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빵칼을 사용할 땐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꼭 부모님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뭐 해볼까? 채소 친구들 태울 거예요? 정답!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채소 친구들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바로 요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채소는 무엇이든지 좋아요. 이렇게 잘게 썰어만 주세요. 햄팡이인 당근이랑 오이랑 엄청 좋아해요. 오, 정말? 네. 우리 햄팡이 해바라기 씨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채소도 잘 먹는구나? 네. 햄팡이는 골고루 다 잘 먹어요. 아, 역시. 그래서 우리 햄팡이가 이렇게 튼튼하구나. 좋아. 자, 그럼 친구들, 이번엔 네. 자, 여기 있는 볼에 아까 잘게 썰어 놓았던 채소들을 자, 샥 하고 숟가락을 사용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자, 오이와 당근을 넣고 네. 그 다음엔 달콤한 스위트콘도 넣고 자, 그리고 고소한 마요네즈를 한 스푼 뿅. 자,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왜? 힘쌤, 햄팡이가 비벼볼래요. 햄팡이가 비벼볼래요? 네. 좋아. 햄팡이가 잘 비벼주세요. 네. 네, 여기 쌀 숟가락. 비벼. 자, 그럼 우리 햄팡이가 열심히 섞는 동안 우리는 기차에 바퀴를 만들어줘 볼까요? 자, 이번에 바퀴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바로 이런 오이와 당근을 동그랗게 먼저 바퀴 모양으로 썰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쑥 썰고 자,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동그랗게 자,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아, 친구들 또 중요한 게 있죠? 네. 뭘까요? 바로 이런 칼을 사용할 땐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동그랗게 잘랐으면 거기에 요 꼬치를 사용해서 바퀴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동그란 바퀴에 꼬치를 잘 끼워주세요. 힘쌤! 짜잔! 이렇게 해서 바퀴 완성! 우와! 힘쌤, 햄팡이 다 비볐어요. 다 비볐어? 네. 우와, 봐봐. 이야, 정말 골고루 잘 섞었는데.
최고 최고 잘했어. 자, 그럼 이건 잠깐 내려놓고. 자, 아까 만들었던 바퀴를 먼저 달아줘 볼까? 좋아. 자, 바게트 빵에 아까 만들었던 바퀴를 먼저. 자, 먼저 당근 바퀴. 오이 바퀴. 당근 바퀴. 오이 바퀴. 다시 또 당근 바퀴. 당근 바퀴. 그리고 또 오이 바퀴. 오이 바퀴. 자, 이렇게 바퀴를 예쁘게 달아줬어요. 자, 이렇게 당근 오이, 당근 오이 예쁘게 달았다면 아까 햄팡이가 열심히 그리고 잘 섞은 채소 친구들을 한번 태워줘 볼게요. 채소 친구들 기차 타자. 네. 자, 어서 어서 기차에 올라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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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채소 친구들을 마지막 한 스푼 더. 한 스푼 더. 짜잔. 우와. 자, 이렇게 채소 친구들을 올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기차의 눈을 한번 만들어볼까? 오, 눈! 눈, 눈. 방울토마토에 똑같이 꼬치를 네. 꽂아서 이렇게 쑥! 자, 반대도 이렇게 쑥! 자, 이렇게 눈을 달아줬죠? 자, 마지막으로 짜잔! 여기는 이 깃발을 달아주면 되는데 자, 힘쌤이 깃발 힘쌤, 햄팡이가 깃발 꽂을래요? 그래? 네. 좋아, 좋아. 그럼 우리 햄팡이가 깃발 꽂아줘. 네. 네. 어디에 꽂지? 어디에 꽂지? 여기에, 여기에 꽂아야겠어. 와, 예쁘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바게트 뚜껑을 닫아주면 짜잔! 이렇게 해서 멋지고 맛있는 바게트 기차 완성! 근데 힘쌤, 응? 기차는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그럴 줄 알고 힘쌤이 다 준비했지. 어? 자, 힘쌤이 네. 하나 더 만들어왔지. 자, 친구들, 기차를 연결할 땐 이렇게 앞뒤로 놓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네? 이 꼬치로 꼬치로 뼈 꽂고 꽂고 또 여기도 뼈 꽂아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알았죠? 좋아, 좋아. 멋지다. 네, 진짜 기차 같지? 네, 칙칙뽁뽁 칙칙뽁뽁. 자, 기차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 어, 좋아요. 자, 햄팡이 여기 있어. 햄팡이 기차 김쌤 기차 출발! 칙칙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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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도 칙칙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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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칙칙뽁 칙칙뽁 칙칙뽁. 재밌다. 자, 친구들, 맛있는 바게트 기차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맛있게 먹어보자. 잠깐 먹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바게트 기차가 먹어보고 싶다고요? 어? 그리고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면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맛있는 요리로 돌아올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빨리 먹고 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자, 그럼 우리 맛있는 바게트 기차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반가운 우리 좀 만나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반가운 우리가 모아 모아 나갑니다. 나와라 팡팡.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크리스마스 여름 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꿀쌤에게 전화해! 자, 과연 오늘은 누가 힘쌤에게 전화했을지 힘쌤이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다 함께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나서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안녕. 아, 우리 그럼 이번엔 햄팡이랑도 인사해볼까요? 자, 햄팡이랑도 인사. 서연아, 안녕. 안녕. 자, 서연 친구, 힘쌤이 듣기로 우리 서연 친구가 햄팡이와 그리고 힘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가족이 있다고 하던데 누굴까? 햄스터예요. 햄스터. 우와, 정말 내 친구구나. 그러게. 우와, 정말 햄팡이처럼 귀여운데. 근데 이 햄스터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네, 잘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미미요. 미미요. 우와. 너무 이미 집인데요. 지금 자고 있거든요. 원래는 요거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귀엽다. 우와, 진짜 귀엽다. 아, 미미가 어제 늦게 잤나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게. 아, 근데 어떻게 미미랑 가족이 된 거예요? 서연이가 동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은 동물 친구를 키워보자고 인원해서 미미 키우게 됐어요. 그랬구나. 그럼 서연아, 그럼 미미는 뭘 제일 좋아해? 밥도 잘 먹고, 친구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 우와, 나랑 똑같다. 그러게, 우리 햄팡이처럼 골고루 잘 먹네. 자, 그럼 서연 친구, 새 가족이 된 우리 미미에게 한번 큰 소리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미야, 사랑해. 오늘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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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건강하고 사랑해. 정말 사랑스럽네요. 자, 그럼 앞으로도 우리 미미와 그리고 서연 친구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응원해줄까? 좋아요. 좋아. 자, 응원해주자. 자, 다 함께 시작. 서연, 미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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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준 우리 서연 친구와는 여기서 인사해볼게요. 네. 서연 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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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이렇게 힘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유, 그렇다면 뭐 하세요? 여기! 여기에다가 빨리빨리 신청해주세요. 앞으로 햄팡이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래, 그래, 아주 좋아. 네. 자,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알고 있죠?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요.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쳐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꼭 함께 도와주세요. 알았죠? 네. 그러기로 힘쌤이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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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행복해하는 오늘의 반가운 우리 소개해주세요. 사람을 돕는 동물을 찾아라. 잠깐. 네? 사람을 돕는 동물 누가 있을까? 햄팡이, 햄팡이. 봤어요.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하는 강아지를 봤어요. 아,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야.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을 도와주는 안내견이지.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을지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아니면 멋지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힘쌤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알았죠? 햄팡이 빨리빨리 반가운 놀이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 자, 친구들, 힘쌤은 내일 또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몇 시? 9시 40분! 자, 친구들, 안녕!
꼭 쓰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마. 힘쌤이랑 놀자.